지난 10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대회. 이번 대회에는 26개 회원교단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엄청난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탈종교, 인구 증가 등 장로교회에 닥쳐온 위기를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됨으로 반전의 계기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앞으로도 절대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한국 장로교회 날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우리 장로교가 실상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입니다.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장 송홍도 목사의 기도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강현훈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의 설교,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명받은 한국장로교회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오 목사는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로 아주 보기 드문 나라라며 한국 장로교회의 부흥은 말씀 자본과 기도 자본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헌신 자본 덕분이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1세대의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말씀 자본, 기도 자본,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헌신 자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건축하는데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내로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편 2부 기념식에서 진행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에서는 목회 부문의 김종준 목사, 교육 부문의 표재근 목사, 선교 부문의 임예재 목사, 복지 부문의 김임순 원장, 그리고 특별상의 고허광재 목사 등 총 5명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동선언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새롭게 해서 예수 중심의 신앙 회복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자며 다짐했습니다. 2009년 장 칼뱅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한국 장로교회 날은 국내 장로교단들이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일치운동을 펼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